그 이번 책 제목이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잖아요. 그래서 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몸의 감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몸은요, 네.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생명이 네. 심장에 있고 뇌에 있다라고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 하는데, 사실은 뇌와 몸과 마음은 하나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똑같이 흐름 가운데 있거든요. 네. 율동하고 있고. 그래서 몸이 부서지면 네. 뇌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면 생각도 망가, 사고도 망가지고, 또 거기에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어떤 행동을 낳겠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낳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몸의 느낌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얼굴에 우리가 이제 세수를 하고 얼굴을 거울을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뭐 묻혀져 있거나 뭐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닦아내죠. 닦죠. 닦죠. 뭐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뒤로 넘긴다든가 하잖아요. 그 원리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보고 몸에 지금 어렵구나, 힘들구나, 부서졌구나. 그렇다면 어때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바로 반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몸에 주의를 기울여라, 몸의 소리를 들어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몸의 소리를 듣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작가님이 책에서 몸에게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된다. 아, 몸아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아, 제가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몸은 수시로 시시각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되게 두렵고 떨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잠도 못 잤거든요. 잠도 설치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굉장히 떨리고, 또 다른 때보다는 좀 긴장되고, 또 잠을 못 자서 약간 잠을 설친 이런 스트레스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몸이 신호를 깜빡깜빡깜빡깜빡, 너는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떨고 있구나, 너는 잠을 못 자고 있구나 라고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과속을 해서 뭔가를, 목표점, 저는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말을 할 때, 신호를 보낼 때, 그래, 바로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거죠. 아이한테 해주는 것처럼. 아이한테, 아이가 울거나 할때 우리는 바로 가서, 즉시적으로 가서 반응을 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뭐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도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깜빡깜빡 할 때, 물어주고, 바라보고, 들어주고, 만져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몸에게 그 사과를 한다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가 몸이 보낸 신호에 더귀 기울이고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귀 기울이고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깨가 이쪽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마사지를 하든 샤워를 하든 뭐 만져주든 약을 먹든 쉬든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선물이 뭘까요? 바로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질병이 또는 사고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험 신호를 줌에도, 저도 사실 2019년도에 되게 부지런하게 너무 많이 다녔거든요. 좀 과로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그거랑 연결한다 하지 않더라도 과로라든가 몸의 신호라든가 이런 거를 간과하고 달렸을 때는 사실은 이게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질병을 진단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차리고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안해, 내가 그때 너가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달려왔구나. 내가 목표점, 해야 할 일에만 그냥 내달렸구나, 바라보고 내달렸구나, 이런 거를 사과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몸에. 우린 왜냐면 몸도요, 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든지 네, 네. 우리가 곰팡이 실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말에 대한 실험도 있잖아요. 네. 말을 했을 때 다 그것이 같은 원리인 거죠.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몸은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네. 제가 네. 사실은 네. 마음은 있잖아요. 네. 다 나았어, 나는. 네. 나아지고 있어.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어느 날 네. 또 깜짝 놀래고 네. 누구랑 누가 온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임박해 오면 막 가슴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뛰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네. 몸과 이 생각과 네. 이런 것들이 분리된 게 아니라 몸은 네. 마음이 지금 어떤 불안한 상태인지 아. 또는 이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게 막 긴장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네. 이게 몸이 저기 감정이 또는 네. 몸이 두근두근두근 하면 서로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또 감정은 어때요? 몸이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네. 이거를 우리는 쉬게 해줘야 되겠구나. 네. 이완시켜줘야 되겠구나. 호흡을 느리게 해서 네. 좀 편안하게 몸과 마음이 이완해줘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 이제 몸의 회복과 관련해서 네. 그 몸의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가님 책에서는 특히 그 잠, 네네. 잠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잠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잠을 저는 네. 그 연인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네, 책에서 그러셨죠. 몸과 잠이 네. 연인이라고 했는데 네. 잠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네. 이렇게 척추 같은데 이렇게 골절이 나고 이 얼굴이 다 찢어지고 꿰매고 이랬던 거는요. 네. 이제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이러니까 다 뭐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에도 이렇게 피멍이 들고 했던 게 네. 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되는 게 보여요. 네, 네. 뭐 빨갛게 됐다가 시커멓게 네. 됐다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이렇게 말라지고 나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 잠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잠이 네. 잠을 못 자니까 이 다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잠은요 며칠 몇 날 며칠 밤을 못 잔다거나 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이러니까요 이 내분비계 이게 네. 다 불균형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이렇게 막 가수면 상태로 네. 살아 있는지 뭐 잠을 자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이런 걸가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잠을 오래 안 네, 자니까. 네. 그래서 와 잠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거로구나.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잠을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른 또 속에 호르몬도 불균형이 오고요. 그쵸, 그쵸. 또 다른 질병들도 또 더불어서 오게 되고 막 네. 간 수치도 높아지고 네. 또 이제 혈압도 높아지고 네. 스트레스 지수도 너무 높아지고 네. 이거를 모든 것을 약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간은 또 안 좋아지고 네, 그쵸. 이러기 때문에 야 잠이 상처 난 것보다 더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는 잠을 살살 달래면서 네.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왜 잠을 못 자는지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상대의 욕구가 뭔지 잘 살피고 관찰하고 네. 그 욕구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먹고 싶은지 이런 거를 묻거나 살피거나 관찰을 하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이 연인관계가 오래 가잖아요. 네. 왜 서로가 행복하고 또 상대가 싫어하는 걸 좀 안 하고 그래야지 롱런하잖아요. 네, 네. 결혼까지도 할 수 네, 있고. 그쵸. 근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해버리면 이 연인 관계는 빨리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과 몸도 똑같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는지, 네. 잠이 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고 탐색하고 관찰을 해서 반응을 해줘야 네. 그때그때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오래 연인 관계처럼 롱런을 하고 건강하게 몸과 또 잠과 몸이 잠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이제 상처들은 이제 하나하나 낫기 시작하는데 그 불면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됐나 봐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아. 이건 약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심장이 이 위에서 네. 숨을 쉬고요. 네. 이 단전까지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아. 계속 여기서 숨을 쉬면서 누가 카톡 소리가 나면 벌떡 눈을 뜨고 네. 누가 화장실에 또 스레퍼를 끄고 휙휙 네. 가면 눈을 번뜩 떠가지고 네. 다 잠자는 새벽 시간 그때까지도 잠을 못 자는데 눈을 번쩍 떠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트라우마 이제 잠도 계속 못 자는 것도 영향이 네. 있겠지만 막 누군가가 이렇게 오는 네. 이런 막 망상처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포에 휩싸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잠이라는 걸 잘 살살 달래서 네. 잠이 원하는 게 뭔가 네, 네. 그 잠의 그 특성 네, 네. 이거를 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살살 달래면서 해줘야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약으로 못했지만 네, 네, 네. 제가 아까 그 학습된 무기력을 네. 회복하는 것처럼 네. 잠도요 살짝만 졸리면 모든 걸 접어주고 누웠어요. 오. 밤이고 낮이고 네. 아 내가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눕고 눈 감고 네. 이제 누워서 거기 또 이제 의사 선생님 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네.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네.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여기 병원 전체 중에 환자님이 정말 1등으로 네. 이렇게 시키는 거를 너무 잘 하고 아. 계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고무되고 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 심상훈련을 시키셨어요. 아. 제가 눈을 감고 침을 맞을 때도 네. 이제 2차 병원에서 여기 1차에서 하다가 또 2차 병원도 네.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침을 계속 맞았고 약침 같은 거 맞고 이랬는데 그걸 맞으니까 아픈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심상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변에서 산등성이까지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네.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시키고 이랬는데요. 그거를 다 따라하면서 호흡을 깊이 쉬는 거를 다 하고 이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3시간 잠을 자고 4시간 잠을 자고 네. 결국은 태어날 때까지 4시간 이상은 자본 적이 없어요. 그 환경 자체가 네.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했을 때도 이제 5개월 후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또 통원 치료를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잠을 우선적으로 제가 습관을 들였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잠 습관을 훈련을 하듯이 네. 저도 제게 민감하게 몸을 관찰을 하고 탐색을 네. 하면서 잠 훈련을 먼저 했는데 그게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에 물리치료를 안 가더라도 저는 잠훈련을 했거든요. 잠이 돌아오는 게 저는 가장 급한 제 우선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집에 누워있는 자체가. 그렇게 해서 조용한 집에 누워있으면서 잠을 회복했습니다. 그 잠을 달랜다는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 잠을 달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잠하고 관련이 있는 몸의 느낌이나 변화 네. 이거를 민감하게 세심하게 탐색을 하고 바로 저는 반응을 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약간 피곤함을 느껴도 누워서 눈을 감고 심상훈련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누워서 네. 그러니까 수도 없는 심상훈련 또는 심호흡 이거를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를 저는 아마 제가 상담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물 가지고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야. 약물 가지고는 100% 안 되고요. 네. 제가 상담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을 저한테 적용을 해서 네. 계속 적용을 했거든요. 진짜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게 정말 약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사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간이 계속 안 좋아지는 간 수치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심리 상담가로서 네, 이런 네. 것들을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고 두렵지만 한 발 들여다보고 거기 멈춰서 그 네. 장면을 계속 멈춰서 막 눈물이 줄줄 나도 그거를 빤히 들여다보면서 서 있고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거 잠을 원래대로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사고 후에 트라우마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트라우마는 어떠셨어요? 트라우마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심한 게 뭐냐면요. 네.
처음에 한 4주 정도는 네. 그냥 막 두렵고 공포감. 이 막 오감에서 남아있는 모든 그때 상황이 네. 계속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고요. 네.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네. 그런지 아니면은 그때 상황이 네. 뇌에 딱 이제 이렇게 림빅 시스템이라고 네. 해서 네. 우리 뇌에 이게 아주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은 강한 자극으로 이게 저장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게 편도체라는 건데 그 편도체에서 너 생존에 되게 위험해. 생명이 위험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네. 여기에서 딱 그걸 감지를 하면 해마의 장기 기억으로 확 저장을 해요. 이 편도체라는 것은 빨간불이 켜져요. 이거는 위험 신호야. 네. 다시는 너 이런 일 있으면 넌 죽어. 이런 거를 명령을 내리니까 편도체에서 빨간불로 딱 불도장을 찍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림빅 시스템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아무리 생각으로 이걸 아 나는 괜찮아 사고였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벌써 여기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막 악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악몽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악몽이 살짝 잠들었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살짝 잠들었을 때가 가장 악몽이 세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렘 수면 비렘 수면을 그쵸, 예. 하룻밤에 막 다섯 여섯 번씩 오고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늘 그냥 얕은 수면에서 네. 악몽을 꾸고 다시 깨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림빅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네. 호르몬이 불균형이거든요. 예를 들면 막 코티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과다 분비가 장기적으로 과다 분비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무기력이라든가 뭐 또 공포 이런 곳에 사로잡혀서 모내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이 PTSD 같은 경우 네. 이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네. 경우는 생각으로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상담을 했던 거를 저한테 적용을 할 거예요. 저한테 적용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직면 어렵지만 그들을 한 발 멈춰서 한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렵지만 그곳에 한참 바라보고 너무너무 떨리고 두렵지만 네. 그곳에 딱 적응이 되면 또 한 발을 내딛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그 트라우마를 빠져나올 수 있는 아직도 이제 제 안에 뭐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네.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네. 글쓰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글쓰기를 시작한 계기가 사실은 트라우마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를 두루뭉술 나는 그냥 다 나았어 나아지고 있어가 아니라 그냥 한자 한자를 연필로 쓰면서 이거를 언어화해야 되겠다. 몸에서 감정에서 지금 네. 보여지고 들려지고 오감을 통해서 이게 느껴지고 들리는 거를 한자 한자 언어화해야 되겠다.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그것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서도 쓰지만 네네. 많이 쓰는 게 이야기 치료라고 하거든요. 네네. 제가 그 사건 이전과 사건과 이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서전적 치료라 그러는데 그 이야기 치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글자화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거를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명료화하면서 옛날에 내가 과거에 뭐 네. 이런 막 인지적으로 막 뭉치고 융합돼가지고 못 태어나가지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못 태어나가면서 그 왜 우리가 거기 빠져보는 거 아십니까? 왜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네. 나오려고 그러면 더 빠지는 네.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인지적 융합이라 그래서 과거의 그 사건과 감정 해석들이 막 뭉쳐가고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되겠다. 네. 내가 이거를 힘들지만 네. 하나하나를 글자화하고 들여다보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경험하고 느꼈던 거를 쓰자. 그래서 사실 이걸 쓴 거예요. 남들은 무슨 뭐 책 썼다고 이러지만 저는 사실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내가 눈으로 직면을 할까.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자씩 한자씩 네. 명료하게 이름을 붙이자. 그래야지 내가 저기 가고자 하는 그곳에 마지막 네. 고을까지, 꼬린까지, 목회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었죠. 네. 그럼 그때 글 쓰신 거는 어떤 거를 쓰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주로 그때는 제가 네. 병원에 져서 사실은 네. 누워있으면서 네. 이제 한 8주쯤 지났을 때는 메모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키워드만 썼었어요. 네. 갑자기 막 온데 막 주렁주렁 링거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때 감정. 주로 감정일기죠.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일기, 기분일기 그런 것들을 다는 못 쓰고요.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키워드식으로 이렇게 해놨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거의 다 감정일기죠. 감정일기. 어떤 상황에 대한 내 기분과 감정 네. 이거를 했던 거죠. 그럼 그 분량을 얼마나 쓰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특별히 노트에다 하기보다 이 다이어리 외에 1년에 그 다이어리 네, 네. 뭐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큰 거. 네. 그거를 그냥 다이어리로 포기하고 그거는 저는 메모지로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썼죠.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메모식으로 했으니까 그냥 빽빽하게 안 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쓰신 네네네. 거죠? 네. 의식의 흐름으로. 네. 의식의 흐름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네요. 의식의 흐름과 감정의 흐름. 네.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감을 다 써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일 때 이런 네. 상황일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냄새가 나고 주로 오감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어떤 소리가 지금 들리고 어떤 느낌이 있고 네. 어떤 게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을 감각, 감정 이걸 위주로 썼죠.